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시죠? 네, 지금 처음에 어색한데 저는 이제 변리사 스쿨의 김영남 변리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57회 변리사 최종 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두 분 모시고 이 두 분의 어떤 합격에 대한 좋은 기운을 전달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순수하게 수험생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아마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두 분의 공부 방법이 분명히 다를 거고 그게 이제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록 A라는 방법으로 합격하시고 B라는 방법으로 합격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곧 정답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합격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분 인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공부 방법 및 공부 자세, 2차 공부 방법 및 공부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현진 변리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57회 이제 최종 통과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회 시험 합격한 이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만나보셨고 두 분 이제 좀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데 저도 긴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원래 공부만 계속 하시다가 공부만 하시다가 이렇게 또 사람들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저 부탁을 좀 드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두 분 다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딱 연락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딱 이름 들었을 때 누군지 다 아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니까 저와의 관계는 그래서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소개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합격 기쁨이 어떤지 말로만 듣던 그 합격의 기쁨 우리 토익 통과하는 거랑 1차 시험도 어렵지만 1차 시험 통과하는 거랑 아예 이 시험을 졸업하는 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떤지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발표한 지도 이제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다시 그날 그 순간 발표 8시 59분 전 그때 바로 카톡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오던데 근데 그걸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전혀 저도 합격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또 다시 공부할 준비를 그래도 그냥 차분차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정말 합격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고 지금도 특히 그렇긴 한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 축하를 전화상으로 받긴 했는데 실제 만나서 뭐 이렇게 하기는 기회가 좀 이제 코로나 없을 때보다는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 체감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자리에 오기도 한 거 보니까 그래도 합격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되게 좀 개운하고 되게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뭔가 앞으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어떻게 앞으로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그 순간을 잘 즐겨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저도 옆에 계신 변리사님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합격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날에 민법 최신 판례 강의를 수강하고 다음날 발표니까 발표 탈락 발표 소식을 들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새벽 늦게까지 영화를 한 편 보다가 잤거든요. 그래서 9시를 조금 넘어서까지 자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깨우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합격 발표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딱 켜니까는 합격 카톡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얼떨떨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기뻐야 되는데 이게 기쁘다기보다는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드디어 합격했다, 좀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사실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1차 시험을 총 3번 봤거든요. 1차 시험을 좀 많이 떨어졌는데 기쁜 걸로 치면은 사실 1차 시험 합격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분다 이제 공통적으로 합격해서 좋긴 한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 돌이켜보면 그랬었던 것 같고, 특히 이성규 변호사님께서는 1차 시험을 3번 만에 합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1차도 안 되는데 과연 2차가 될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2차는 몇번 보셨나요? 예, 2차는 두번 봤고요. 네, 기득으로 합격했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1차 시험이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1차 시험 지나고 4호적 오차 지나고 나니까 그거 그냥 다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최종 합격하신 분도 3번이나 고비를 3번 만에 합격하셨고 반면에 2차 시험은 2번 만에 합격하셨어요. 2차 시험 저는 정말 수없이 봤거든요. 물론 저보다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 네, 그래서 여기 계시거든요.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한테 맞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변리사 시험도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지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공부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1차 시험 공부 방법이랑 그에 대한 어떤 자세, 2차 시험 공부 방법이란 그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여기 이제 1차 분들도 계시고 2차 분들도 계시는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 소감은 들었고 그 1차 시험 과목이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이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는지랑 그리고 뭐 공부 자세에 대해서 자세라 하면 이제 앉아 있는 이런 자세 말고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을 끄는 게 좋은지 아니면 키는 게 좋은지 또는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예, 우선은 1차 공부 방법,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1차 시험을 총 3번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조문, 법조문, 근데 민법이랑 산재법에 있어서 조문을 굉장히 충실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객관식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시고 반복해서 풀으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우선 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민법은 사실 강의가 굉장히 길고 책도 두껍고 공부량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량을 잘 줄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저는 1차 시험을 첫 번째, 두 번째 볼 때는 민법이랑 산재법 전부 다 객관식 문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기출 문제는 사실 그동안 기출되었던 지문들이 살짝씩 변형돼서 나와서 객관식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변형되면은 맞추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법도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산재법도 사실 다른 시중에 문제집이 많이 있는데 기출 경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법조문이 그리고 단어 하나, 뭐 표현 하나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조문을 상당히 이렇게 꼼꼼히 공부하시는 게 1차 시험 고득점 합격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과학 네 과목 전부 다, 꼭네 과목 전부 다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1차 시험을 공부할 때는 생물이 자신이 없어서 생물을 아예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법 과목을 잘 봐도 자연과학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을 얕게만 공부하더라도 뭐 생물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꼭한 두세 문제 정도는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자연과학 네 과목을 전부 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시험 1차 시험 막판에 되면은
객관식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 틀린 문제를 다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자기 기본서에 표시해 놓은 거를 위주로 한번 회독수를 올려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기본서 회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는 뭐 1차 수기나 2차 수기도 여기 홈페이지에도 예전에 올렸었거든요. 1차 수기. 제 글이 꽤 인기 순위가 꽤 높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할 말은 그때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었는데 다시 한번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민법, 산재, 자가 이제 모든 과목에 있어서 너무 지역적인 문제에 되게 그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문이랑 기본 법리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둬서 공부하는 게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문제집은 보면 지엽적인 것 때문에 이게 뭐야 하면서 되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는 교수님들도 모르시거든요. 교수님들도 출제하실 때 자기신들이 아시는 그런 문제를 내지 뭐 학생들 수험생들 틀리려고 그렇게 지엽적인 거 찾아서 뭐 심사 기준 구석탱이에 있는 거 그걸 내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조문 저는 그거에 항상 역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모든 과목에 마찬가지인데 뭐 이건 저만의 또 공부 방법인데 저는 객관식 문제집을 뭐 기본서를 일단 읽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은 그냥 처음에만 이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줄을 그었어요. 뭐 이렇게 다시 뭐 오액 이걸 다시 푼다고 그게 체크를 한 게 아니라 기본서에 없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는 부분을 줄을 그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한번 그냥 기본서처럼 읽고 넘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어차피 문제 푸는 스킬이야 뭐 모의고사 뭐 몇 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냥 객관식 또 처음에 풀어보되 푸는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몰랐던 부분만 기본서처럼 그걸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다라 거기에 되게 중점적으로 줄을 긋고 뭐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기억에 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끝나는 이게 문장에 이렇게 줄을 그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민법 산재 자가야 뭐 푸는 거니까 뭐 체크할 문제만 체크해서 풀기는 했고요. 그리고 뭐 산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기본 근데 특히 산재는 저는 뭐랄까 이제 좀 몇 번 많이 봐가지고 기본적인 법리 같은 건 이해를 한 상태이기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마 기본서는 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본서를 읽다가 보면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1차에서는 기본서 법리를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조문이랑 진짜 기본적인 법리 그런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판례 그래서 저는 산재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 위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판례 이제 읽어봤습니다. 조문도 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기에 뭐 더 줄 치고 줄 긋고 그 다음에 또 보충할 거 뭐 간단히 그래서 빨리 읽어야 되니까 또 뭐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것만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조문 그걸 프린트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도 한 번씩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만 또 줄 거어서 다 읽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객관식 문제집도 그렇게 그러니까 조문 프린트한 거 객관식 문제집 그리고 판례집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 같은 경우에 저는 화학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기계공학 출신인데 화학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본만 해서 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다른 번호로 밀어서 풀면 한 세 문제는 맞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다른 한 번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자가는 그래서 제가 자가는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구과학, 물리, 그다음 생물만 공부하고 자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뭐 한 문제만 맞추고 다른 건 다 밀자 이런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자가 잘하시는 분은 그런 다 하셔야 되겠지만 저처럼 자가 되게 어떤 한 문제에 되게 약하다 하시는 분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그 시간만큼 또 다른 법에 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 법을 또 90점 이상만 넘으면 두 과목 다 뭐 자가는 한 5, 60점만 되면 그냥 합격 한 80점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최근에는 한 80점 이상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1차에는 겨우 80점의 컷으로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80점이 나왔으니까 아마 이런 방법도 꽤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1차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 변리사님께 하시는 방법도 그 방법도 있고 저 같은 방법도
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민법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분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고, 그리고 이성규 변리사님께서는 처음에는 객관식 위주로 보다가 뭔가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기본서나 조문으로 돌아간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김현진 변리사님께서는 처음부터 기본서나 조문에 충실하시다가 객관식 문제는 비교적 가볍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 봤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 가볍게 이렇게 보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의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합격자분들께서 1차 시험은 객관식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저 역시 이제 두 분이랑 의견이 일치합니다. 객관식보다는 이제 기본서. 하지만 객관식을 패스하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하신 건 맞아요. 하신 건 맞으니까 패스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과에서 두 분이 좀 갈리셨어요. 이성규 변리사님께서는 반드시 네 과목 다 해라 이런 쪽이셨고, 그리고 김현진 변리사님께서는 화학은 뭐 거의 버린 수준이죠. 그렇죠? 한 줄로 밀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방금 김현진 변리사님께서 제가 버렸다고 하니까 기본은 했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한 줄로 밀었으니까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너무 합격하셨으니까 이렇게 즐겁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자관을 하나 버린 케이스였어요. 저랑 김현진 변리사님이랑 조금 이제 비슷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성규 변리사님처럼 네 과목 다 하는 게 제가 뭐 다 통계낸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과락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현진 변리사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머지 세 과목에 목숨 걸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불안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법 두 과목에 대해서 반드시 90점을 넘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 자연과학 세 개에 대해서 집중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자연과학 과락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민법이랑 산재, 즉 법 과목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셨고, 자연과학에서는 조금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자연과학에서도 조차 두 분 의견을 조합해보면 할 수 있으면 네 과목 다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자기 개인마다 다 베이스가 다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1차 공부할 때랑 2차 공부할 때랑 혹시 공부 방법이라든가 뭐 공부 자세, 루틴 이런 것들이 똑같았는지 아니면 달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한번 뭐 스터디를 해야 된다든가 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1차 시험은 변리사 2차 시험이랑 다르게 객관식 문제니까요. 사실 그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문을 OX 가릴 수 있을 정도면은 사실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깊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사실 공부량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OX 가릴 수 있는 정도로 비교적 가볍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점은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출 문제를 상당히 충실히 공부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 루틴 같은 거는 사실 크게 다른 거는 없고요. 그냥 뭐 기본서 열심히 읽고 기출 문제 열심히 풀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스터디 없이 혼자 공부한 케이스인데요. 2차 시험은 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1차 시험은 사실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그래도 1, 2차 모두 이제 뭐 기본 법리, 조문이 중요한 건 이제 공통적이고
있지만 좀 1차 공부는 뭐랄까 좀 그렇게 깊은 이해는 없이 기본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이제 넓고 얇게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비견될 수 있겠고 2차 공부는 이제 아까 넓고 얇게 공부한 거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더씩 이제 좀 더 이제 그보다는 좀 1차보다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면서 암기도 해야 하는 뭐 그 정도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생활 방식이나 뭐 그건 자기 또 방식이 있으니까 그건 또 공부하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또 그게 맞춰지거든요. 뭐 공부할 분량이 이제 뭐 2차 같은 경우 뭐 민법 1차는 민법 뭐 그것도 공부하시다가 보면 그 분량에 따라서 이게 뭐 몇 뭐 시간이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2차도 그렇게 직접 공부하시면 자기 스스로 아마 시간을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되겠다 아마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뭐 공부는 뭐 2차 공부 1, 2차 공부 다 예,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1차 공부는 얇게, 2차 공부는 부분 부분적으로 깊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1차 시험 합격이 쉽다라고 한 건 아니세요. 1차 시험도 어려운데 2차 시험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